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자리에 선수 느낌이 나잖아요. 멤버들에게서 정말 신나. 되게 쑥스럽죠. 네. 어드빅스라는 뒤에 아름다운 그림을 배경으로 먼저 애니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면을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빅스의 리더를 맡고 있고 최근에 뭐 드라마, 예능 그리고 라스에서도 엄청난 입담을 선보이면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애니입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하트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눈빛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역시 컨셉터 리더다운 그런 표정입니다. 좋습니다. 민망하시죠? 네, 정말 멋진 포즈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홍빈 나와주시죠. 앤 잠시 옆에서 대기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홍빈도 정면을 먼저 바라보고 어드빅스 이번 앨범의 컨셉과 맞는 멋진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거였습니다. 치명적인 향기를 대중에게 뿜어내는 홍빈의 이런 포즈,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예능과 드라마 그리고 정글에서도 정말 엄청난 순수한 매력을 뽐낸 끝없는 매력의 소유자 홍빈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아, 이 포즈 오랫동안 고민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립니다. 포토홀의 배경과 포즈가 정말 잘 어울리는 홍빈, 감사합니다. 잠시 옆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켄 무대로 나와주시죠. 자, 켄도 엄청난 가창력으로 뭐 뮤지컬 무대에서도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최고의 실력파 컨셉돌 빅스의 멤버입니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오드빅스라는 이번 앨범 컨셉에 맞게 또 켄만의 멋진 포즈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렵나요? 그래요, 이런 거였습니다. 아름다운 향이 뿜어져 나오는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마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팬들이 빅스의 이런 새로운 매력과 향을 더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비로운 눈빛, 멋진 포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엔 혁 무대로 나와주시죠. 팀의 막내이면서도 정말 시간이 갈수록 남성미를 더 뿜어내고 있는 혁입니다. 뭐 예능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에도 진출을 해서 올해 또 굿바이 마이 파더라는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 혁의 또 멋진 어드빅스만의 포즈를 부탁드릴게요. 아, 왠지 사진 속에서 향이 좀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멋진 포즈입니다.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팬들이 벌써 오드빅스라는 향수를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발빠른 팬들의 행보도 놀랐고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혁이었습니다. 다음 라비 무대로 모실게요. 자, 강렬한 포즈와 그리고 멋진 의상만큼 또 팀에서 강렬한 랩을 담당하고 있는 라비입니다. 자작곡에도 굉장히 능한 정말 만능 재주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또 라비만의 느낌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라비였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레오, 오래 기다렸죠?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네, 레오입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또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레오 역시 뭐 뮤지컬 무대에서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놀라운 퍼포먼스로 많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준바 있습니다. 역시 뭐 작사 작곡에도 굉장히 능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축구도 굉장히 잘했던 걸로 또 기억을 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어두 빅스에 어울리는 레오만의 포즈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아, 수줍은 하트. 아,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6명의 멤버 한 명 한 명 만나봤는데 이제 6명 단체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무대 왼쪽으로 빠졌던 나머지 멤버들 다시 중앙으로 와주시고요. 오드빅스라는 포토월에 맞게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완전체가 되어 돌아온 빅스, 오드빅스라는 컨셉으로 돌아왔습니다. 멋진 포즈로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자, 빅스가 준비한 이번 앨범의 컨셉을 담아서 정면을 한번 바라봐 주시죠. 향기가 느껴지는 사진, 멋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매혹적인 조향사로 돌아온 여섯 남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강렬한 눈빛 전방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강렬한 눈빛 하트 한번 갈까요? 네, 다시 돌아온 빅스 사랑과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